계속된 미세먼지로 맑은 하늘과 공기가 그리워지는 요즘. 그래서 오늘은 초여름 더위를 식혀줄 시원하고 깨끗한 숲공기 마시러 떠나봅니다. 힐링과 모험이 공존하는 이곳, 바로 보성의 제암산 자연휴양림인데요. 1996년에 개장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산림의 그런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휴양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 안쪽으로 펼쳐진 숲길, 더늠길입니다. 약 5.7km에 이르는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는데요. 출발할 때 계단이 있어서 좀 가파르지 않나 그랬는데 길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완만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애들하고 다니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더늠길의 편백숲 구간은 제암산의 명물로 꼽힙니다. 편백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는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이만한 휴식처가 없겠죠? 제암산이 주는 두 번째 선물, 에코 어드벤처와 짚라인입니다. 자연을 이용한 이 체험 코스들은 짜릿함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은 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체험을 안 해봤는데 이런 체험을 해보고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모험은 화려한 놀이공원과는 또 다른 재미로 인기가 높습니다. 보성 제암산 휴양림은 완도 난드림 수목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가 6월에 가볼 만한 자연 휴양림으로 추천했는데요. 이제 자연 속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휴양림들이 전남도 내에만 19곳에 이르는데요. 장성의 국립 방장산 휴양림과 충령산 편백숲, 순천의 나간민속 휴양림, 장흥 청관산 휴양림 등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